비밀들을 계시해 주시고 우리 박연민 목사님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깨닫고 계시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일에 우리를 손과 발로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영광을 우리 다 함께 좀 일어나서 짧은 찬양이지만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 번 더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앉으시고요 여러분. 이제 제가 귀한 분들을 소개하기 전에 아까도 짤막하게 선배했지만 오실 때 그냥 맨손으로 오지 않으시고 우리 박영민 목사님께 개인적인 선물을 드리려고 하누키야 이 촛대를 갖고 오셨어요. 근데 어저께 제가 박영민 목사님하고 제가 이제 오늘 와야 되니까 그 전화를 드렸어요. 인사를 드리려고 전화 드렸는데 목사님 놀라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이 바로 유대절기로 하누카 시작하는 날이잖아요. 오늘 이 밤이. 그런데 목사님이 이 메노란이 있는데 하누키아가 없었던 거예요. 메노란은 일곱 개지만요. 하누카 때 밝혀야 될 촛대는 아홉 개거든요. 근데 목사님 이거를 이제 뭐 못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어떻게 해야지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알고 있잖아요. 드보라 여사가 박현민 목사님 선물 주려고 이거를 들고 오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생각만 먹어도 마음만 먹어도 진짜 우리 목사님 아시고 하나님 이렇게 내일 저희가 가져갈 겁니다. 그러고 말씀드리고 초도 어저께 밤 거의 늦게까지 저희가 공수해가지고요. 오늘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 초를 우리 박연민 목사님과 또 이스라엘에서 오신 우리 가족 두 분께서 이 하누카 첫날에 초를 밝히는 것으로 오늘 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우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다 일어나 주시고요. 손으로 먼저 붙일까요? 가운데. Take it in your hand. 먼저 드시고. Light it. 먼저 드시고 불을 켜주세요. And then light with this and say Baruch Ata Adonai. Baruch Ata Adonai. Baruch Ata Adonai. Eloheinu Melech Haolam. Eloheinu Melech Haolam. Shetzivanu. Shetzivanu. להדליק להגיד נר של חנוכה נר של חנוכה וואו